중앙 쪽을 베개 키워 갔거든요. 자, 중앙에 집이 근데 많이 날짜리는 아닌데. 많이 날짜리가 아닌 게 여기가 터져 있죠. 아, 그리고 김승우 선수 여기 둔 수가 그냥 둔 게 아니에요. 응수 물어본 겁니다. 네.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뻗어서 받으면 집으로 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집으로 득입니다. 네. 실전은 막아서 받았죠. 그럼 여길 뛰겠다는 뜻이었어요. 오, 그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안 돼 있다면 백이 나오고요. 막을 때 끊어서 단수를 치고 뻗게 되면은 여기를 막는 수가 축으로 잡히게 되죠. 네. 이 교환이 안 돼 있다면. 아, 이제 축이 안 되네요. 네, 지금은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나가서 이거는 오히려 흙이 잡죠. 오, 김승구 선수 날카로운 끝내기를 보여줍니다. 네, 날카로운 끝내기이자 날카로운 수순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정밀하게 개괄을 해보겠습니다. 자, 흙집은요. 이곳이 19집이 나고 있어요. 19, 20, 26, 32, 36, 40, 65, 여기 한 두 집 보면은 67, 흙집은 67집이 나고 있고요. 네. 100집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아래쪽도 당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곳이 33, 그러면 39, 41, 42, 44, 46, 48, 50, 56, 58, 60. 오, 반집 승부인가요? 네, 60, 61. 지금 진짜 반집 승부 아닙니까? 네. 흑집이 67이었죠. 7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흑 차례가 됐어요. 자, 여기서 흑 차례인 게 중요한데요. 자,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한다면 그럼 흑에게 좀 더 승산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한 상황은 맞고요. 자, 여기를 뒀죠.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흑집이 한 3집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반면 6집에서 3집이 늘어나면 반면 9집. 그리고 백둘차례. 이거는 정말 미세한 승부인데 반집을 다투는 승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선수 기풍이 실리형인 것만큼 끝내기 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수단은 없고요. 어차피 이어두어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도 크네요. 여기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커요. 네, 그 자리 두었습니다. 중앙에 한 점 잡는 것도 큰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여기를 백이 받았거든요. 네. 받을 때 여기를 잡겠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흑의 끝내기 수순이 나오고 있어서 자, 김승구 선수 끝내기가 괜찮은데요? 그렇죠. 끝내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백이 빨리 이 자리 둬야 돼요. 여기를 둬서 역끝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안 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고 지금 그 거기 뒀습니까? 자, 이거 흑이 먼저 두겠는데요, 중앙 쪽을? 그렇네요. 지금 오병우 선수가 둔 자리가 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 자리를 원래는 백이 된다고 보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돼 있다고 본다면 오병우 선수가 이 자리를 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병우 선수도 여기가 큰 건 아는데
이 교환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뒀다가 흑에게 이 자리 역으로 잡히게 되면 또 역끝내기를 당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뒀는데 김승우 선수가 놓치지 않고 역을 둡니다. 그 자리 선수로 당하면 아픈데요. 네, 이렇게 여기 치받을 수도 없어요. 단수 치고 또 끝내기를 당하니까. 네. 그러면은 흑이 뒀을 때 늘어서 받아야 된다면 교환만 해도 교환만으로도 된다는 뜻이네요.